샬롬,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제를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각 시대마다 성경이 계시한 말씀들이 점점 더 이해되어지고 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알게 되는 특정한 말씀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들은 열려질 때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풀려질 때가 아닌 때의 말씀은 결코 알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중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함락된 뒤약 2000년간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주님께 다시 오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역사의 때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도상의 나라들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미전도 종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적 단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이며 인류 역사의 표본이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언급한다고 해서 유대주의나 신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큰 의미를 지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명백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는데,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구절들 외에 수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가장 크고도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소문, 기근, 자연재해 등도 있겠지만 가장 큰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의 재건국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려면은 남은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될 때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온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해함으로 얻게 될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준다. 셋째,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을 위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이해하게 해준다. 넷째,
그릇된 종말론의 오류에 빠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회복과 이 마지막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축복과 심판과 회개와 회복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쓰여진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들의 선포와 예언도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성경의 예언이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지만, 이제는 그 말씀들이 실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청년의 모습으로 유대 복장을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장차 다스리게 될 도시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속사의 스토리가 이스라엘 표본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특별한 경륜이 이스라엘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계 정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재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자리에 서게 되면 재림에 대한 성경 예언이 풀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상징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세상과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자신의 운명을 압니다. 성경은 비유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요, 역사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그분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유대 민족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처럼 재림 때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통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는 사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지 못하도록 또한번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최후 전략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왕이신 그리스도가 좌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 메시아가 다스릴 도성과 그 도성 한가운데 세워질 성전을 취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전 작업으로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여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취하여서 경배를 받는 그자가 인류를 정복하는 존재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을 삽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심장이요 DNA입니다. 성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그들은 매년 유월절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나 정통 유대인이나 할것 없이 그들은 본능적으로 여호와의 통치와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복원하기 원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정치, 경제, 종교 등 세상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시온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인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사탄을 경배하느냐, 이것이 최후의 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과 영적 전쟁을 동반합니다. 열강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려 할 것이고, 종교 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극심한 신학적, 교리적 대립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릴 것이며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온갖 방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만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계와 자연계에서 전무후무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등불같이 꺼질 위험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직접 심판하심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주님은 뜨인 돌처럼 하늘로부터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광으로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에 온 세상은 심판자로서의 왕의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열발가락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온 세상을 다시 바벨론 바벨탑을 쌓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 할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공중에서 만난 첫 부활의 성도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사탄으로 하여금 최후의 운명을 인식하게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아는 사탄은 자신의 멸망의 날을 어찌하든지 연장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지도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에스겔 38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열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할 것이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때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왕이시며 신랑으로 1000년 동안 당신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예언이 스가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가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열방에게 세상을 혼축케 하는 잔과 움직이에 무거운 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데 동참하고 있고, 반유대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예언적 도시며,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며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축복과 저주를 푸는 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따라서 제국들이 흥하기도 하였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지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터인데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대한 태도에 따라서 여호수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추수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경륜의 핵심으로 지목한 이스라엘에 대한 스토리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이스라엘의 성령의 부으심과 열방의 추수가 연이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종말에 있을 일을 내다봤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 내려 회복될 것이고 이어서 성령을 이스라엘만이 아닌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대붕이 일어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실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다니엘 선지자도 환난 속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특글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이 구절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니면 어떻게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는 바로 오늘 이 구절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결국 예수와 이름, 바로 구원자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비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비전이 뭐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왕국과 부귀 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주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시온산에 올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열방의 빛이 되어 만방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지상명령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왕의 대로를 수축해야 하며 유대인들이 곧으로 돌아오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열방에 믿는 자들이 모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밤낮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부분을 우리 맛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든 기독교 역사와 우리의 선교의 대단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영향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너무 지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한 세 사람이 되는 동시에 계시가 완전히 이제 그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성경이 풀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벤자민이 지금 연립정부를 했는데 그 이게 언제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한 상태고 이 팬데믹 때문에 겨우 명목상 연합을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튼 간츠 쪽은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알리아법을 그래도 완화할 예정이고 그게 하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과 함께 두 연정이 시작된 것이 오히려 알리아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기회다 라고 긍정적으로 볼 때 팬데믹을 그런 찬성 같고요. 이럴 때 희한하기도 하나님께서 그 예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올해부터가 본격화 될 것이다 알리아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12월인데 9월 28일 그 나팔절 기간에
제가 10일 동안 그때 이제 금식하고 10일 동안 그런 Day of Oz를 하는데 그때 워싱턴몰에 다 모여서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조나단 칸이 소집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또 좌우될 수도 있고 뭐 세계 정부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로서는 트럼프가 재선하길 바라고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이제 이스라엘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이제 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기근과 초초에 지진 뭐 자연재해가 있다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다니엘서 그 한일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를 볼 때는. 그래서 제3성전제가 동전도 이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랍비들도 성전이 당연히 세워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평화안이 빨리 추진이 돼서 이제 성전만 들어서는 사인만 오게 되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시점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